여의도에 있는 우리의 키움증권이 증권형 토큰 경쟁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오, 진짜? 네, 아까 전에도 호랑이 형이 여의도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키움증권도 들어오고요. 그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이 STO 업체와 투자 업무 체결을 해가지고 증권형 토큰, 즉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나는 실용성은 떨어질 것 같지만 초기 시장에 돈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기에 잘 고르면 또 이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요번에 좀 장 좋아져서 막대한 돈을 벌면 막대하게 큰 헬스장을 차려보려고요. 그래요? 제가 PT 선생님 해도 돼요? 너 관리야. 너 사장이야. 아 좋아 좋아. 오유 좋아. 너 사장. 아. 네, 그 그냥 PT룸 옆에다가 컴퓨터 졸라 큰 거 하나. 알겠습니다. 심심한데 헬스장이나 하자. 네. 손님 안 받아. 오케이. 하지 이래가지고 수많은 증권가에서 STO 조각투자 투자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구독자 할인 없고요. 구독자 무료용입니다. 오케이. 그 빨리 주소 담아요. 어? 말 주소 담을 수 있어. 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구독자 늘어나서 PPF로 결제하시면 돼요. PPF로. 그렇지. 그렇게 PPF로 결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구독만 누르고 와서 공짜라는 것보다 우리 방송을 오래 봤다라고 이제 인증하시는 분들 저희가 PPF로 이제 무료 이용권, 무료 PT 아직 이용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소 주소. 너 PT 선생한다며? 하기 싫어요. 어? 무료 PT는 좀 빡세잖아. 아니, 그래. PPF 토큰으로 개당 몇 개씩 해가지고 PT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은 주소 담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선 주소 담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한정 주소 담고 있어요. 뱉는 건 제가 뱉고 고통은 얘가 받을 거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도 줍기는 할게요. 줍줍. 네, 다시 한번 나중에 진짜 헬스장 하나 취미로 하나 운영할 생각이에요. 물론 그냥 방치형 헬스장 그냥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운동할 만한 공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두매 한창님 싹 꺼져 이 새끼야. 딱 나가라 이놈아. 왜? 저기 아프리카에서 맴매 안 하네요. 업비트 가서 맴매 왜 안 해요? 야 이 새끼야. 그런 방송 쳐가 이 새끼야. 그런 방송 있고 아닌 방송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아닌 방송이다. 네. 지금은 저희 매매 안 해요. 시장에 돌아서야 매매를 하죠. 시장에 돌아서지 않으면 저희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방송을 바꿀라 해. 너가 바뀌어라.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얘처럼 성형 수술을 해. 얼굴을 바꿔. 그렇지. 불편하면 얼굴을 바꿔. 웃자고 한 소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시장이 뭐 저점이다 불장이다 라고 말하기가 아직은 어설프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 저희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저희는 호구가 아니거든. 저희는 그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그 남들처럼 그냥 무지성 매매 뭐 이상한 뭐 차트 갖다 놓고 뭐 엘리언 파동이 뭐 하모닉 패턴 이직거리 하는 그 초보자들이나 하는 그런 매매는 저희는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 괜히 단타 치다가 또 물리면 또 정신 나갑니다. 다 해봤어. 몇 년 동안 매매를 했는데 그게 모르겠노. 어? 우리 다 안다. 다 아는데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여튼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우리 키움증권에서도 증권형 토큰을 만드는데 영웅문 진짜 유명하죠. 키움증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에서도 증권형 토큰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든 많은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게 만들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하나의 어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한마디로 증권형 토큰 STO 코인 이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도 매매할 수 있도록 증권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여의도 쪽에서 제대로 준비 중이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준비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증권가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전되는 모습에서 증권형 토큰이 나왔을 때 수요가 몰릴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번에 버블은 생길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이걸로 부동산 버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오피스텔 조각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펑 터뜨리고 지금도 빌라왕이 있는데 나중에 조각왕 생겨가지고 다 터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100%. 아! 네, 부동산 조각왕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레고랜드 시원하게 나오는 거지. 사람들 무지성으로 저거 투자해가지고.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TV, 저쩔 TV님 반갑고요. 네. 아, 그리고 뭐 현대차 요번에 정규직 시행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경쟁률 500대1이던데? 장난 없습니다. 어.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건 없잖아. 조각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